개들은 사람 말을 아까 이해하지 못한다고 그랬잖아요. 그래서 네. 이제는 어떤 동작의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 즉 인간의 처음에 내가 이 개한테 만약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이게 사실은 앉아라는 저의 행동신호인데 걔한테 걔는 이해를 못해요. 이게 뭔지. 그래서 이제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앉는 행위라는 것을 얘한테 이제 가르쳐 줄 거예요. 제니, 제니, 콩. 자. 달라들죠? 앉으고 이제 이렇게 할 거예요. 앉으면은 줄 거예요. Don't get it. 지금 처음에는 왜 얻어먹는지 얘는 몰라요. 지금 이게 무슨 의미인지. 근데 다시 리셋하고 왔을 때 앉는 동작을 하면 여기를 선택해서 주는 거예요. 그러면은 이제 이 동작은 얘는 벌써 앉는 거라는 걸 알아요. 앉아라는 말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이게 지금 의미하는 게 뭔지를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. 이 저의 이 동작이. 왜냐면 개들은 이러한 동작으로 의사소통을 하기 때문에. 저기 혹시 카메라 저 잡히나요? 더 내려오셔야 돼요. 더 내려가야 되나요? 더 네. 올려주실래요? 살짝. 아, 그렇죠. 앵글을? 예. 이제. 그래서 예. 앉아라는 말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이제 앉아라는 말을 가리키지 않아도 안 이거면은 내가 앉을 수 있게 하고 싶은 거예요. 죄송합니다. 예, 지금 저 교육 중입니다. 교육 중이에요. 그래서 나중에 이 수신호부터 알려주고요. 그러니까 행동 언어부터 알려주고 거기에 앉아라는 말을 입히는 거예요. 자 봅시다. 다시 한번 제니 자동으로 앉죠. 그럼 이거는 이게 이거 여기에 대해서 보상 가치를 부여하면 안 돼요. 일어났죠? 앉았죠. 이때 이제 잡아서 주는 거예요. 다시 길이 안돼도 자 걸어가죠. 여기서 앉아서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100m 밖에서 내가 이러면 거기서 앉는 거예요. 앉아 소리 칠 필요가 없어요. 신기하네. 이게 개들의 습성이에요. 행동을 이해하는 거. 의미, 행동의 의미를 부여하는 게. 금방 배우죠. 말할 필요가 없어요. 개들을 기억할 때는. 엎드려를 가르쳐 볼게요. 자, 상과를 끼세요. 끼고서 이 동작을 이제 시키는 거예요. 엎드릴 때까지 기다려주는 겁니다. 네. Yes.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하는 거는 엎드리는 행동 신호가 되는 거예요. 엎드려라는 말을 하지 않아도. 아까 손을 가리키시는 것 같은데 손을 어떻게 가리키면 되냐면요. 이제 이게 앉는 거잖아요. 이렇게. 손 올렸을 때 주면 돼요. 이건 이제 손이 되는 거예요. 얘한테는 수신호가. 앉아, 엎드려, 엎드려? 손. 나중에 손을 이렇게 해도 되고, 이렇게 해도 돼. 하이파이브가 되거든요. 이제 엎드려 해볼게요. 손을 잠깐 끼고서. 이때 주면 돼요.
그리고 명령어는 그 다음에 나중에 붙여도 되게 잘 됐어. 내가 딱 했을 때 딱 앉고 딱 했을 때 딱 엎드릴 때 나중에 엎드려 앉아 이렇게 명령을 붙이세요. 여기다가 엎드려 이런 식으로요. 엎드려 앉아 앉아 예스. 잠깐 하고 또 쉽니다. 오래 안 합니다. 반복 훈련은. 잠깐만. 이리 와, 이리 와. 이제는 얘한테 뭘 가르칠 거냐면요. 먹을 걸 보면은 걔들은 달려들게 돼 있어요. 그것을 욕망을 자기가 스스로 컨트롤 하도록 안대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기다려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보세요. 달라들죠? 잡아 닫았어요. 달라고 지금. 물러났을 때 그 타이밍을 잡아가지고 보상을 해준 거야. 얘지만 아직 이해는 못해요. 왜 받았지? 왜 줬지? 하고서 내 이 그걸 스스로 이해하게 만드는 거예요. 달려들면 안 돼. 안 줘. 근데 물러서 가만히 있으면 지금 주고 있어. 이걸 내가 스스로 이해하게 만드는 거예요. 놀이의 규칙을 지금 물러서 얘는 안 달라들죠. 게임의 규칙을 얘가 지금 이해한 거예요. 오케이. 오케이라는 건 릴리 이제 해도 돼를 가리켜요. 안 돼를 가리키지 않고 해도 돼. 재미? 앉아? 오케이. 해서 이렇게 되면은 자기가 하고 싶은 욕구를 팡 터뜨리면서 뭔가를 시도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그것이 딱 주어지더라도 자기의 욕망을 자제해요. 자제력을 지금 키워주고 있는 거예요. 생각을 하고 어떻게 하면 이걸 먹을 수 있지? 아, 달려드는 게 아니라 기다리면 되는구나. 보통 걔들은 달려들잖아요. 확. 나중에는 이걸 떨어뜨려도 이제는 딱 기다리고 있어요. 오케이. 먹어도 돼 하고 허락을 기다려요. 기다려 훈련하고는 완전히 기다려 하지 말고 네, 아예 얘가 기다려서, 스스로 기다리게 기다렸을 때 오케이? 그렇죠. 오케이를 바라는 거죠? 그렇죠. 해도 돼. 오케이. 좀 차분해지는 게 안 보여요. 차분해지죠. 오케이. 생각하는 거예요. 생각 좀 약간 감을 잡은 거예요. 감을 잡은 스스로 규칙을 내요. 이게 생각하는 게 여기예요. 오케이. 오케이. 말 한마디 안 해요. 생각도 많이 해요. 먹을까 말까 먹을까 말까. 오케이. 내가 더 빠르지. 오케이.
오케이. 오케이. 오케이. 애들이 내 소리 듣고 조용히 해라. 오케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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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점점 안 달라야 되죠. 오케이.